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작가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작업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제 대표작들이 그동안 알콩달콩 했어서 제 첫 장르 그렇게 잘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모습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못 뵌 동안. 지금 어디 복수하러 가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염색도 포기하고, 그리고 고등학생 딸내미와의 생활은 매일매일 존입 아니면 테이크이거든요. 그래서 알콩달콩할 겨를이 없어서 진짜 나쁜 거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악의를 담아 장르극을 도전해봤고요. 아, 두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로커의 사실 장인 대가시잖아요. 그런 게 쓰다 보면 그런 그 충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좀 더. 맞아요. 그걸 까먹었죠. 네. 그 여정이랑 동은이가 제일 어려웠는데 다른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연대 혹은 연애 중간쯤 어딘데 제가 대본을 쓰게 되면 막 화나고 막 벗고 계속 날리고 막 달밤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다정하고 막 그래서 초고를 내놓으니까 감독님이 저희 그게 장르였나 장르가 아니었나요? 이거 로코 멜론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하고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두 분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갔다가 적당한 거리로 계속 돌아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그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고 송혜교 씨의 연기를 보시고 정말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독님께서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 조금 더 쓰라고요. 더 가나요? 네, 121%. 121%? 아, 1% 더 주시는가요? 네. 그래서 처음 그 가편을 받아보고 진짜 소름 끼쳐서 입덕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사석에서 봤던 송혜교 씨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신이 문동은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아,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두 번 울리기 전에 잘 받고 있습니다. 와, 그 연기를 본 이상 전화벨이 두 번 이상 울리지 않게 받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혹시라도 송혜교 씨 부재중 전화가 뜨신 분들은 빨리 전화를 하시면 변명을 막 해야죠. 제가 지금 샤워 중입니다. 염혜란 씨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하시지만 사실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현담을 아예 염혜란 씨를 두고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작가님? 네. 네. 거의 제 마음속에서 첫 번째 캐스팅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그 네이버에 아무튼 그 초록색 검색창에 전 양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검색을 하셔도 아 네 뭐 자꾸 차이가 뜨고 이러면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놓고 쓰니까 진짜 잘 써졌고 현남이 대사 중에 본인을 맞지만 명랑한 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현남을 표현하는 한 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에 좀 그런 그 명랑함과 그 피해자와 그 두 존재가 공존하기를 바라면서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입니다. 극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 현남인데 조금 전에 그 염혜란 씨께서 동원에게 배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서로가 믿기 힘든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동원과 현남 그리고 여정까지. 근데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걸 좀 작가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세 분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건지. 저 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사실 서로가 조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누군가를 믿기 힘든 캐릭터들인데 네.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혜교 씨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혜교 씨한테 그럼 좀 여쭤볼까요? 혜교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마음의 문을 어느 시점에서 네. 열게 된 건지? 어떻나요, 정은이는? 아무래도 저는 느낌을 되게 가장 중요시하는데 처음 만남부터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단지 확인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지 첫 만남에 서로 다 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엔 새로 변화를 네. 주셨는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동안 그 작품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일부 좀 다르게 전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계속 똑같은 그 복제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금씩 변화를 해오고 있던 와중에 아 이번엔 장르극이다. 왜? 넷플릭스가 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켜줄 것 같다. 장르극을 해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요. 네. 근데 일단 저희는 다 같은 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대본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체면 치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 보죠. 뭐 또 네, 그런 그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까먹고 네, 넷플릭스와 함께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 예. 저희가 19금을 단 이유는 물론 그 언어적인 욕설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 학교 폭력의 내용도 이렇게 등장하지만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사법체계 안에서의 복수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선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옹호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동훈이가 가진 철학이 저는 19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성인분들이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적 복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극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9금이 맞는 내용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19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표현에 있어서 수혜에 있어서 훨씬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그런 신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둠? 네. 우리 다크 우숙의 모습을 여러분들 더 글로리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글로리에서 박현진 역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현 씨. 네, 안녕하세요. 더 글로리에서 주여정 역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혜교 씨. 네, 더 글로리에서 문도훈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쓰리고 아팠기를.